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아나토미 앤 트레이닝 황성욱입니다. 자, 오늘부터 기초 회화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해당 강의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강의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의들을 업로드하고 뭐그 조회수에 따라서 뭐 이익을 추구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얼만큼 나왔든 뭐 이런 거는 제가 뭐라고 하죠? 그걸 예, 뭐 이익 추구? 이익 추구는 전혀 없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업로드한 강의 자료들 있죠? 해당 자료들도 무료로 제가 공개를 해 드릴 거니까 선생님들 공부하실 분들은 충분히 다운을 받아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무료로 공개하는 이유는 일단은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려면 무료로 공부하실 수 있는 소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료로 풀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그 체육 관련된 어떤 안 좋은 악습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좀 타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무료로 좀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생체라고 하죠. 지금 옛날 말로는 이제 생체인데 요새는 이제 생활 스포츠 지도사인가요? 그걸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준비했을 때 8개 과목 중에서 5개 과목들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택하는 과목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임상과 관련 없는 과목들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스포츠 심리학, 그다음에 뭐 이제 뭐랄까요? 뭐 역사, 뭐 체육 역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쓸데없다고 치부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이제 유용한 지식들인 기초 해부학 관련된 이제 과목들이나 역학, 운동 역학 관련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선택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번 왜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시냐, 왜 해부학을 선택을 안 하냐라고 했더니 어렵기도 하고 너무 좀 배우기 불편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한테 조금 뭔가 들으시는 분들한테 조금 해부학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임상적으로 선생님들이 뭔가를 누군가를 수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꼭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걸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강의를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를 할 내용들은 무료로 푼다고 해서 그 퀄리티나 강의 내용들이 저급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제가 욕을 먹죠.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기존에 제가 유료로 이제 진행을 했던 그 내용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강의를 들으셨을 때 해부학이 재미가 없다. 그리고 해부학이 별로 나한테 맞는 과목이 아니다. 나한테 맞는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제가 깨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말이 좀 길었죠? 잔소리 좀 길었는데, 자, 오늘부터 기초해박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입니다. 인트로 과정인데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한 경우도 있었고 온라인에서 진행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한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팔페이션이라고 하죠. 저희가 어떤 근육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끝나는지, 특히 표면에 있는 근육들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손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더잘 외울 수도 있고 더잘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온라인 상이다 보니까 이런 팔페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못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살짝 스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타 해박적 지식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위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인체를 조금 더잘 이해하고 싶어서, 내가 회원분들을 조금 더잘 티칭을 하고 싶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에 지금 생체를 취득하신 선생님들이라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셨을 때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신체를 이해하려고 조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생체가 없다, 생체가 없고 이제 그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면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먼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하시는 선생님들의 목적이 뭐냐면, 일단 트레이너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뭔가 누군가를 이제 운동이나 움직임을 지도하고 싶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뭔가 트레이너나 뭐 이런 다른 움직임 지도자들이 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먼저 선행이 돼줘야 돼요. 내가 누군가 지도할 자격이 없는데 이것부터 먼저 선행을 한다?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자격증도 없는데 내가 이 인체부터 먼저 이해할 거야 라고 접근하는 거는 조금 약간 맥락이 안 맞죠.
그래서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먼저고, 그것을 내가 좀 뭔가 중점적으로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위주로 해서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진행했을 때 이것과 지금 이 부분 있죠. 자격증 취득을 위한 내용들과 인체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이런 내용들 다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들으셨을 때 중요한 부분들은 본인이 필요한 목적에 맞게 방점을 어디다, 강조점을 어디다 줘야 될지를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무작정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제가 찍을 때 앞으로 20분에서 25분까지만 딱 자를 거예요. 30분이 넘어가면 집중력이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0분 내외, 그래서 25분 안쪽으로 해서 다 영상을 자를 거예요. 선생님들이 뭐 대중교통을 타시는 분들이라면은 왔다 갔다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릴 거고,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운드만 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물론 보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사운드만 들었을 때, 좀 적당하게 집중력이 생길 수 있도록, 제가 좀더 도와드릴 겁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왼쪽 편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집중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편을 보게 되면, 이 오른쪽 편이, 살짝 제가 이걸 좀 낮출게요. 자, 이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 편이 선생님들이 인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약간 차이점이 있죠. 저희가 자격증 취득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해당 근육이나 혹은 인대나 혹은 골격에 대한 이 랜드마크들, 골격의 특징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명칭을 알아야 돼요. 제가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이 팔, 이 뼈의 이름은 무엇인지, 이 뼈의 이름은 무엇인지, 혹은 이 어깨의 뼈의 이름 무엇인지 이런 명칭에 대한 것들은 선생님이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근육이라 치면은 상완 이두근, 위팔 두갈래근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끝나는지 시작점과 이 정지점을 아셔야 돼요. 이 시작점과 정지점을 알게 되면 해당 근육들이 수축을 했었을 때 어떤 움직임을 만드는지 저희가 이해를 할수 있을 겁니다. 요것들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지식들이에요. 반면에 인체를 내가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명칭 굳이 몰라도 돼요. 명칭 굳이 몰라도 되고 대신 형태만 알면 됩니다. 아, 팔을 들었을 때이팔 위쪽에 뼈가 어떤 형태로 돼 있고 이 뼈를 어떤 근육들이 어떤 방향으로 지나가는지. 상완 이두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직선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직선으로 지나가는데 어깨 관절뿐만 아니라 팔꿈치 관절도 지나가요. 그래서 이 상완 이두근이 수축, 짧아졌을 때 어깨에 대한 움직임도 만들게 되고 동시에 어디에 움직임도 만들게 돼요? 팔꿈치에 대한 움직임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움직임을 만드는 방향이 어떤 방향을 따라요? 근섬유의 방향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 자격증을 위한 어떤 공부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체를 이해했을 때 필요한 공부들은 약간 좀 다릅니다. 선생님들이 이것만 알면은 인체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아니에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인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것만 외우기 때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요거면 되고. 인체 주변 조직들, 상완 이두근에 있는 주변 조직들이 상완 이두근들이 수축하거나 움직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인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인체를 개별 개별로 나눠서 보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해부학책을 구매하시면 알겠지만 해부학책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상완 이두근 따로, 뭐 상완근 따로 근육들이 개별 개별로 나눠서 보여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상완 그렇게 공부하게 되면 상완 이두근이 움직였을 때뭐 예를 들어서 뭐 어깨 굴곡도 나오고 팔꿈치 굴곡도 나오고 그다음에 상완근이 움직였을 때 팔꿈치 굴곡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개별 근육에 대한 개별 움직임만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아마 뭐 테니스를 치거나 배드민턴을 치거나 이럴 때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단순히 뭐 상완 이두근이나 상완근만 쓰는 게 아니라 주변 조직들까지 같이 협응해서 패턴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주변 조직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회원들 티칭할 때나 회원들이 문제가 있는 동적들을 봤을 때 이게 왜 문제가 있지? 지금 상황 이동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러지? 길을 헤매게 돼요. 결국 이거 자격증을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하셨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돌아오셔야 될 부분들은 다시 공부를 해야 될 부분, 다시 생각을 재정립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재정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트레이너가 목적이고 트레이너를 하고 싶다, 움직임 지도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먼저 그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격을 위해서는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 자격을 취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해박을 새롭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셨을 때 이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공부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길을 헤매지도 않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어떤 고민, 어떤 이런 회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들이 저희가 깊게 들어가기 전에 명확히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기초회박,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이런 기초회박 과정들은 이런 것도 진행을 할 거고요. 이런 것도 진행을 할 겁니다. 길을 헤매지 않게 선생님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단순히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살짝 모르셔도 돼요. 근데 결국은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인체를 이해하고 싶어서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듣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그분들도 나중에는 인체를 이해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랬을 때 저희가 선생님들이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해부학을 접했었을 때 어떤 것을 통해서 접하게 되죠? 그렇죠? 해부학 책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맞나요? 제가 뭐 이제 올려드릴 자료들도 이런 해부학 책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렇죠? 이 해부학 책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뭐냐면 해부학 책은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점이 뭐예요? 그렇죠. 2D죠. 2D. 선생님들이 보는 그 해부학적인 근육들 있죠. 해부학적인 골격들. 책으로 보는 것들. 2D예요. 2D. 평면입니다. 평면. 3D가 아니에요. 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부학 책만 딱 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회원분들을 접하거나 뭔가 실질적으로 임상적으로 뭔가를 했었을 때 렉이 걸려요. 자, 상환 이득은 이렇게 있죠. 근데 해부학책으로 보는 상환이두근은 그냥 이런 일부분만 보여줍니다. 일부분만. 상환이두근을 앞에서 보여주거나 이렇게 옆에서 보여주거나 제가 팔을 이렇게 신전했을 때 상완근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이두근이란 상완이두근이란 근육을 앞, 뒤, 좌, 우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해부학책은요. 아셨죠? 만약에 선생님들이 조금 더 여기서 노력을 하신다면 상완이두근을 보여주는 일러스트레이션 그것들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해부학 책의 단점은 첫 번째로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런 2D로밖에 저희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입체, 인체는 입체로 이루어진 어떤 형태잖아요. 근데 그런 입체로 보여진 이런 형태의 단면적인 부분밖에 모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자, 선생님들 지금 이거 가위죠, 가위. 근데 이렇게 보면 뭐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거 가위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냥 뭐 멀리서 봤을 때는 뭐 펜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틀어서 보면 또 다른 모양이 나오죠. 똑같은 가위인데 이렇게 보느냐 혹은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가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물체는 어쨌든 간에 가위죠. 근데 이걸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가위라는 물체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근육도 똑같지 않을까요? 근육도 이렇게 상완이두근을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랑 혹은 이렇게 보는 거랑 같은 상완이두근이지만은 선생님들이 다른 특징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해부학책의 단점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부학책을 통해서 공부를 했을 때 아, 이거는 2D다. 내가 지금 이 근육에 대해서 일부분만 보는 거다 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부학을 통해서 공부를 했다고 하면은 저는 다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공부냐면 바로 카데바입니다. 카데바. 카데바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로는 카데바라고 하고 한글말로는 시체라고 합니다. 시체.
지금 이렇게 그림 보시게 되면 카데바 해부를 하는 거거든요. 유튜브에 카데바 해부 혹은 카데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을 보고 싶어요. 이두근 카데바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두근 카데바라고 영어로 치시면 이두근 카데바에 대한 영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전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카데바는 어때요? 이 해부학책에 비해서 3D 형태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죠. 그다음에 또뭘볼수 있어요? 주변 조직들까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상완 이두근 밑에 상완근도 있고, 그쵸? 상완근 밑에 뭐예요? 상완골도 있고, 상완골 밑에 뭐 있어요? 그래서 상완삼두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한 근육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근육의 주변에 있는 어떤 조직들까지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같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를 좀더 3D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저희가 이 2D 작업을 마쳤으면 3D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카데바 실습을 할수 있는 곳이 많진 않습니다, 한국에. 중국엔 몇 곳이 있긴 한데 한국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 해부가 돼 있는 것들을 들춰보는 이런 카데바 실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다는 어떤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선생님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카데바 실습을 직접 내가 해부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참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해부학 그 의대 해부학 조교를 하면서 골반 파트에 대한 해부학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해부를 하기도 하고요. 해부학 측에서 봤던 거랑 실제적으로 제가 만져면서 이제 해부를 했던 거랑 아예 틀립니다. 아예 틀려요. 내가 아, 이 근육들은 이런 긴장도를 갖고 있구나. 물론 약간 프레쉬 카데바가 아니라 며칠 몇년 지난 어떤 이런 카데바긴 하지만 이런 근육들은 어떤 질감을 가지고 있구나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카데바 실습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주저 마시고 공부나 실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또 배우셔 카데바를 내가 영상을 좀 보고 공부를 했다라고 하신 분들은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이 뭐예요? 실제 인체입니다. 물론 저희가 실제 인체를 카데바 해서도 안 되고요. 할 수도 없죠. 이게 뭐냐면 이 실제 인체와 카데바의 차이를 선생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데바는 정말 프레쉬 카데바 아니면 실제 인체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수분량입니다. 수분량. 선생님들이 보시는 그 카데바 영상이나 카데바들은 일단은 몇년 지난 것들이 많아요. 1년, 2년 이렇게 지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분량이 다 날아갑니다. 수분량. 그래서 거의 약간 육포처럼 돼요. 육포처럼. 근데 실제 인체는 어때요? 수분량이 많죠. 수분량이 많습니다. 이 카데바, 몇년 지난 카데바 수분량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이것들이 육포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실제적으로 회라고 할수 있겠죠, 회. 약간 좀 비유가 좀 그런가요? 예, 네, 좀 약간 거북하시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육포와 그러니까 수분량의 차이점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냐면 인체 대부분의 조직들은 점탄력성을 띠고 있습니다. 점탄력성. 점성과 탄력성을 띠고 있어요. 근데 이때 수분량이 저희가 없어지면 어떤 특징들이 나올까요? 그쵸, 점성이 올라갑니다. 점성이 올라가면서 탄력성이 떨어져요. 반면에 수분량이 많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그쵸, 점성이 떨어지게 되죠. 물론 이때 온도라는 어떤 열감과 온도라는 또 변수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수분량만 저희가 놓고 봤었을 때 수분량의 이제 크고 많음에 따라서 이 점성의 농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인체, 카데바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배웠던 지식들을 이 수분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인체에 적용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카데바와 실제 인체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명확히 가져가셔야 될것 같고요. 해부학책에서 보는 이 근육들과 실제 근육과의 차이도 명확하게 있다라는 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공부를 하셨을 때는 해부학책, 그다음에 카데바, 그다음에 실제 인체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배워가면서 인체를 조금 더 딥하고 여러 차원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 해부학 너무 재미도 없고 너무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업계가 본인한테 잘안 맞는 겁니다. 움직임 지도자들은 회원의 몸을 잘 움직일 수 있게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회원의 몸이 어떤 근육들과 어떤 골격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야 돼요. 의사분들만 해부학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움직임으로도 충분히 어떤 한 사람을 망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움직임을 알려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정렬, 신체들을 내가 충분히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움직임을 지도할 때그 충분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해부학을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지도한다? 그건 제가 봤을 때좀 아닌 것 같아요. 해부학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점수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 직업에 대한 어떤 재미가 있는 만큼 이 재미를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다면은 이 해부학적 지식을 꼭 갖추면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선생님들이 이제 해부학을 공부했을 때 크게 세 가지의 어떤 툴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해부학을 재미있고 아주 쉽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노출입니다, 노출. 해부학을 공부하실 때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오늘 그냥 어깨 다 공부를 해버리겠다. 어깨 파트 해당 근육들 다 내가 조져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런 마음가짐 좋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막 죽자 사자 달려들면 나중 가서는 힘이 빠지게 돼요. 해부학은 선생님들이 평생 공부, 만약 이 업종을 계속 하신다고 하면은 평생 계속 공부하셔야 될 학문입니다. 쭉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롱런이에요. 누가 존버하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무 깊게 다가가시지 말고요. 계속해서 라이트하게, 가볍게,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얼마만큼 자주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어깨 공부를 해요. 오늘 상완 이두근 공부를 해요. 자격증을 위한 어떤 공부를 한다 칠게요. 상완 이두근이 어디서부터 시작한지 기억 까먹었어요. 다시 보면 돼요. 다시 보시고, 아, 부리독이랑 뭐 스프라 글레노이드 튜버클에서 시작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보면 돼요. 내가 까먹었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까먹으면 다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내가 자주 노출시키느냐가 중요해요. 공부를 했을 때, 상황은 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면 보면 됩니다. 대신 생각을 하셨을 때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꼭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삼각근. 삼각근이 빗장표 바깥쪽 3분의 1에서 시작해서 뭐 이제 삼각근 조면에 붙는 거 이런 것들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 선생님들이 만약에 자격증을 위한 공부를 했을 때 다시 한번 봐야지라고 했을 때 기억이 안 난다라면 다시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노출을 최대한 많이 반복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노출을 얼마만큼 반복시키냐에 대해서 이 정보들 있죠. 정보들을 얼마만큼 내가 반복시켜서 노출시켜주냐에 따라서 뇌는 해당 정보들이 중요하구나 안 중요하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 내가 특정 정보를 각인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정보를 계속해서 노출시켜서 반복시켜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반복 패턴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좀더이 반복 패턴을 좀더 줄이고 싶어요, 횟수를.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보상이 필요합니다, 보상.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상완 이두근 중에서도 단두, 짧은 머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끝나는지 까먹었어요. 까먹었는데, 그래서 뭔가 어제 까먹었어요. 그래서 어제 다시 보고 나서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리마인딩을 했어요. 공부를 하다가. 아, 맞네. 상완 이두근 단두가 부리 돌기에서 시작하고, 노뽀에서 끝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뭘 해주셔야 되면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상. 보상이라고 해서 뭐 돈을 주거나 본인한테 돈을 주거나 이게 아니라 야, 너 진짜 똑똑하다. 본인한테 스스로 칭찬을 해주세요. 아니면 그것을 기억했을 때 선생님들한테 휴식을 주세요. 뭐 저는 그렇게 합니다. 뭐전뭐 하냐면 저 게임해요, 게임. 핸드폰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잠깐 보거나 제가 쉴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맞췄을 때. 그렇게 되면 이 보상이 주어지면서 기저핵이라는 곳에서 도파민들이 이제 방출되기 시작합니다. 뭐 나중에 이런 뇌과학도 이제 다룰 수 있으면 좀 다뤄볼게요. 그러면서
제가 이 보상을 줌으로써 그렇게 도파민이 나옴으로써 자, 이두근 단두 있죠. 단두가 불이 위팔, 불이 돌기죠. 불이 돌게 붙는 거라는 이런 지식들이 있죠. 이것들이 강화가 됩니다. 강화가 돼서 제 기억 속에 박히게 돼요.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 다음에 기억했을 때안 까먹어요. 보상이라고 해서 특별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유튜브 보는 거. 그냥 아니면 뭐 게임을 한다는 거.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웹툰 같은 거 본다는 거. 본인한테 이제 휴식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을 맞추면 주는 거죠. 이러면 정말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아주 하기도 쉬워지고, 선생님들이 배울 수 있는 이런 능력들 있죠. 캐파시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점점 넓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해박을 배웠을 때 이런 세 가지 법칙을 좀 저는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베이직 터미널로지, 해박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저희가 한글말 있죠.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과 제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말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말을 알기 위해서는 단어도 알아야 되고, 문법도 알아야 되고, 그쵸? 해부학도 똑같습니다. 해부학을 저희가 누군가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해부학에 대한 단어도 알아야 되고, 해부학에 대한 문법도 알아야 돼요. 그쵸?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터미널로지입니다. 단어죠, 단어. 이것들을 모르고 해부학을 얘기한다? 해부학을 얘기할 수 없어요. 단어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터미널로지는 암기도 하셔야 되고요. 이건 이해가 필요 없어요. 암기예요, 암기. 근데 암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과 노출, 그리고 나서 보상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쉽고 재밌게 선생님들이 금방금방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부터 정말 이제 해부학적인 단어들을 알아보면서 진짜 해부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